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친구이자 토트넘 핫스퍼의 공격수인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자신의 미래 거치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토트넘 핫스퍼에서 자신의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를 잘 치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일단 루카스 모우라 선수는 2018년 토트넘 핫스퍼에 합류한 이후 현재까지 통산 202경기 출전, 38골 27도움을 기록, 천부적인 센스와 테크닉을 타고난 선수치고는 그렇게 생산적인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고 공격 포인트가 10개가 넘는 시즌이 단 한 번뿐이었을 만큼 임팩트 자체는 부족하다고 봐야 하는 게 맞는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간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차지하는 라이트 윙 쪽에서의 활약 부족을 느낀 토트넘 핫스퍼 팬들로서는 루카스 모우라의 교체를 바라는 의견들도 정말 많았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영입생인 대안 클루셉스키의 엄청난 활약은 루카스 모우라를 곧장 벤치로 보내버리고 루카스 모우라가 거의 다시는 선발 출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팀 내 입지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었는데요. 게다가 토트넘 핫스퍼는 대한 쿨셉스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에버튼의 에이스이자 현역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인 티샬리송의 영입도 눈앞에 두고 있고 계속해서 자신보다 폼이 더 좋고 나이도 젊은 공격수들의 영입은 한때 천재 공격수였던 루카스 모우라 선수에게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최근 프리미어리그의 에버튼 FC에서 티샬리송 선수를 대체할 카드로서 스티븐 베르바인 그리고 루카스 모우라 선수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좀 더 낮은 레벨의 팀으로 이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도 많았는데 텔레그라프의 믿을만한 기자죠. 맨 로에 의하면 루카스 모우라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핫스퍼에 남아 경쟁을 펼칠 것이며 자신의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를 잘 치르겠다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루카스 모우라가 내년 여름 토트넘 핫스퍼를 자격이적으로 떠날 수 있음을 인정했다. 2018년 1월 파리 생제르맹에서 토트넘 핫스퍼에 도착한 이 브라질 선수는 북런던 클럽 소속으로 모든 대회에서 201경기에 출전해 38골 27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이 29세의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34경기 출전 2골 6도움을 포함 모든 대회에서 통산 45경기 출전 6골 8도움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루카스 모우라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해리 케인, 손흥민과 함께 출전한 대안 클루셉스키에 의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팀 내 서열이 떨어졌다.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여름 더 많은 공격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2022-23 시즌 기간 동안 이 남미 축구 선수에게 더 많은 제안을 줄 수도 있다. 루카스 모우라의 토트넘 핫스퍼와의 계약은 2023년 6월까지이며 1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공격수는 2022-23 시즌이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왜냐하면 그는 내년 여름에 자유계약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루카스 모우라는 언론인 안드레 에르만에게 현재 계획은 계약 기간을 모두 마치는 것이다. 클럽 측에서는 1년을 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시즌이 끝날 때 클럽이 1년을 더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난 계약을 마무리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뛴다. 우리는 2년 동안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지 못했었고 이제 이번 시즌이 아마도 토트넘 핫스퍼에서의 나의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난 토트넘 핫스퍼에 남아서 계약을 이행하고 자유계약 선수의 자격을 얻은 다음 내가 어디로 갈지 결정할 것이다. 루카스 모우라는 1월 이적 시장 이후 5경기만 선발로 출전했지만 후반기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지 못했는데 그의 마지막 골은 박싱데이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나왔다 라면서 현재 토트넘 핫스퍼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있는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일단 이번 시즌에는 잔류로 마음을 굳혔고 다음 시즌이 자신의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루카스 모우라 선수는 대한 클루셉스키 선수에게도 완벽하게 밀린 상황은 맞고 히샬리송 선수까지 오면 더욱 힘들어질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타이틀을 만들어낸 노리치 시티전 엄청난 어시스트 장면과 역시 루카스 모우라 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아약스와의 인생경기 등 한 번씩 미쳐버리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 입장에서도 여전히 루카스 모우라 선수에 대한 활용 가치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루카스 모우라 선수 본인 역시도 주전으로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겠지만 조커로서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역할만 잘 해낼 수 있다면 토트넘 핫스퍼가 타이틀을 따내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루카스 모우라 선수는 여전히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